대한민국 문화 중심지 경북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K 경북 홍보대사 개그맨 소름 누가 키워 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온 나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사람 제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K 경북 김천입니다. 김천에서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부항댐 캠핑 휴양 시설이 있는 산내들 오토 캠핑장입니다. 렛츠고. 오늘 K 캠핑을 경험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캠핑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전문가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죠. 그냥 안 나와. 네. 자, 선생님. 뿅. 안녕하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부항댐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모든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서 최상의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곳은 백두대간이라는 곳에서 품속에 있기 때문에 물, 숲, 공기, 최상의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캠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항댐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부항댐이라는 댐이 있어서 그 댐에서 가장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캠핑은 물론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여기 가까이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지레 흑돼지. 우리나라 분들이 삼겹살,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 흑돼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캠핑할 곳이 어딜까요? 선수 입장! 와, 이걸 제가 이고, 지고, 메고, 둘러메고 다 들고 온 거 아닙니까? 예? 두 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캠핑을 할 건데 캠핑할 때 우리 두 분은 뭘 하고 싶으세요? 줄리는 뭘 하고 싶어요? 지금은 나 진짜 배고파요. 아, 헝그리 배고파. 이거 삼겹살 맞아요? 아, 이, 고기 먹어. 아무리 배고파도 철을 뜯어 먹을 수는 없어요. 고기. 고기 뭐? 고기. 먹어요. 자, 우리 나탈리아는 뭘 하고 싶어요? 혹시 고기랑 라면? 너무 맛있어요. 라면, 그렇지. 네. 이 사실 캠핑의 꽃 하면 BBQ와 라면이거든요. 좋아, 그러면은 고기와 라면 둘 다 먹을 겁니다. 먹을 건데. 아, 내가 이거 너무 이게 무거워가지고 깜빡하고 고기를 안 갖고 왔어. 아, 어떡해. 그래서 줄리랑 저랑 여기서 캠핑 텐트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나탈리아는 고기를 공수해 오세요. 좋아요. 좋아. 오케이. 자, 고기 사오는 거예요? 네. 네. 고기 뭐 살 거야? 그럼 아마 삼겹살 아니면 돼지고기? 돼지고기 목살? 그렇지. 어때요? 뭐 목살. 캠핑하면 돼지고기인데 근데 아무 돼지고기나 사오면 돼. 왜요? 여기
경북 김천에 왔잖아요. 네. 부황댐까지 왔잖아. 그러면 지뢰 흑돼지를 사와요. 지뢰 흑돼지? 지뢰 흑돼지. 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지뢰 흑돼지는 임금님 수라스하게 진상에 대한 아주 품질 좋은 돼지고기. 지뢰 흑돼지? 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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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미션. 미션 파서블. 미션 파서블.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은 여기서 이제 우리 네. 화이팅! 화이팅! 제가 화이팅! 다녀올게요. 자, 갔다 와요. 지뢰 흑돼지 사드는지. 오! 저기 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뢰 흑돼지. 여기 유명이 있죠? 아, 예, 예. 지뢰 흑돼지 엄청 와, 유명해요. 가게 많이 와서서 여기 아. 진짜 잘 보여서 그 고기 사고 싶었어요. 아, 고기요? 네. 근데 여기 왜 유명이에요? 아, 지뢰 흑돼지? 네네. 아, 지뢰 흑돼지는 그 여기 흐르는 강이 감천수가 흘러요. 감천수가 고기를 좀 찰지게 하는 경향도 있고 여기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고기들이 아마 육질 자체가 단단해지고 탄력 있고 맛있어요. 와, 너무 궁금해요. 어디에서 구워 드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캠핑. 아, 캠핑 하시게? 네. 아, 캠핑 하시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도톰한 사이즈 고기가 다 낫거든요. 목살이나 뭐 삼겹이나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세 명인데. 아, 세 명? 네. 세 명이면 한금 반? 이건 뭐예요? 아, 한금 반이 900g. 아, 900g?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시면 33,000원이에요. 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해야 돼, 이거 기둥. 이거, 이거부터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부터. 이거다, 이거. 어, 이거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끼면 되네. 이거, 이건데? 이거 마이크인데, 이거. 줄리 노래 한 곡. 원, 투, 원, 투,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노래 한 곡, K. 노래? 노래 뭐 없어요? K 노래? 사랑한 나를 못해도 진짜 사랑... 옛날 노래인데? 네! 올드송! 나 좋아요! 사랑한다 말은 못해도 한 연기로 말을 해야지 오.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 그대가 좀 미워요. 야, 와, 이 노래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이 노래를 알아요? 귀로, 귀로. 귀로. 어떻게 알았어요, 이 노래는요? TV쇼 때문에. 아, TV쇼 때문에. 옛날에 이모털송? 이모털송? 이모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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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한데? 이모털송.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어, 뭐 하고 있어요? 아! 이미 30분. 이미 30분 걸어서 아직 데뷔 안 했어요? 어떡해. 내가 고기 사올 테니까 나탈리아 다시 해봐.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오케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올리는 거야. 그 케이 스타일이야. 턱! 오! 케이 스타일! 턱!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K-BBQ를 먹습니다. 와, 드디어. 아, 뭐 나탈리아, 줄리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이렇게 먹습니다. 이야, 드셔봅시다. 어떻게 드셔? 쌈 싸드세요? 그냥 드세요? 어떻게 드셔? 예, 혼자요. 아, 소금이 오케이, 줄리. 고든 램지 형님처럼 평가를 좀 해주세요. 어때요? How about? 아, 녹아. 출산 왔어. 나탈리아.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냉정하게. 나탈리아는 또 쌈장 스타일이네. 어때요?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자, 그러면은 K 스타일. K 스타일. 알려주세요. 이제 고기 하나씩 가져가세요, 고기. 그다음에 파. 네? 파를 드시고 싶은 정도만. 네. 이게 놓고 말이, 말이. 아. 롤. 롤. 자, 요거를 이렇게 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뭐 이쁘게 안 말아도 돼.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 번씩 드셔보시고 맛을 좀 말씀해 주세요. 줄리, 프라이. 파도타기, 파도타기. 그거 international language. 안 필요해요. 그냥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먹는 것도? 드세요, 드세요. 어, 너무 배고팠어. 드세요, 드세요. 네. K 스타일, 쌈 싸먹는 거. 아~ 손바닥. 자, 그런 다음 예. 고기를 가져가요, 고기. 고기를 올려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이게 진짜 화룡점정. 키포인트. 네. 갈릭, 통갈릭. 이거 노쉐어. 이거 다 먹어요? 홀 사이즈, 통. 오, 역시 양국 사람. 언니! 와. 금방 나갑니다. 다 됐어, 다 됐어. 어떤 거? 이게 또 이렇게 공기랑 접해야 또 라면 기가 막혀. 고기랑 먹던 김치랑 버섯을. 재활용한 김치 버섯 라면입니다. 자, 라면 나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자, 김치 버섯 라면이야. 네. 한번 드셔보세요. 냄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이게 KBBQ K 라면이었어요. 맛이 어땠어요? 좋았죠? 완전 좋았어요. 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K 디저트가 있어요. 우리 외국에서는 밥 먹고 이제 뭘 드시죠? 디저트로? 스페인에서 아마 술? 아, 술? 술? 아니면 케이크 아니면 그 그냥 스페인 스타일 디저트. 아하, 스몰 음식들을 네, 또 먹네요. 네. 어때요, 프랑스는? 우리 요구르트, 케이크, 타르트 많이 다른 거 있어요. 계속 먹네요. 많이 그 정도면 디저트. 뷔페 아닙니까, 뷔페? 자, 물론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디저트가 있지만 K 디저트 하면 이거지요. 믹스 커피. 들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안 먹었어? 아니요. 야, 이걸 안 먹어봤구나. 정말 이걸 안 먹으면 밥을 먹은 게 아니야. 아, 우리도 프랑스에 에스프레소 먹어. 에스프레소 이런 건 너무 써? 아. 에, 달아야지. 엄청 스윗합니다. 아, 정말요? 제가 타드릴게 한번 맛보고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여기 이제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요정
요거. 조금 더 믹스. 요거를 딱 어디까지 젖어서 잘 모르면 밑에 보면 돼. 밑에 보면은 아, 오케이. 간혹 덜 저으면 다 먹고 나면 그대로 있어. 가루가. 자자. Thank you. 야, 이거 먹으면 이거 난리 나는데요. 다른 커피 못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해?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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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빠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두 사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 이거 달라고 난리 나는데. 달콤. 스윗, 너무 스윗. 너무 좋아요. 달죠. 스윗. 소 스윗. 근데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 와서 이 믹스 커피를 드시고 돌아갈 때 이거 선물로 엄청 많이 사가요. 아, 그 느낌 조금 초콜릿? 초콜릿 밀크 스타일. 여기에 그럼 물을 조금 덜 넣고 얼음을 넣으면 그게 이제 아이스 믹스 커피로 커스터마이징.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이 없어. 네. I know it's safe, but it's my mind who is not safe. 천천히 가요, 선생님.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제발. 나탈리아, 재밌어? 재밌어요. 한 더 드시고 무릎 꺼내면서. 그 상태에서 쭉. 밖으로 나가볼게요. 좋아요. 와. 와. 이렇게 할게요. 와! 이거 roof? 그쵸? 걔 어떻게 stop? No stop. No stop? 그쪽에. 그쪽에. 있어요, 요원 있어. 일단 갑니다. 둘, 하나, 출발! 아, 어떡해.
재밌다! 빠른데 재밌다! 와!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와! 와! 무서운데 재밌다! 빠르다! 빠르다! 아! 좋았어요. 자, 일단 정자로 올라가시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업스테어, 업스테어. 한옥 스타일. 한옥 스타일, 그죠? 한옥 스타일. 그렇죠. 이거 올라오면 또 달라, 분위기. 이야. 이야, 석양, 부황댐은 석양이지. 부황댐. 선셋. 이야. 기가 막힙니다. 물결에서 거의 태양이 춤을 추네. 눈부시다, 황금 물결. 국내에서 진짜 보기 힘든 수중숲이야, 수중숲. 이 김천 시를 나타내는 트레이드마크. 시조, 어드, 외가리. 외가리? 외가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 자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가리. 형상에서, 외가리를 형상에서 만들어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부황댐 출렁다리 이제 입구예요. 이 길이가 총 256m예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흔들흔들한 모습. 아, 진짜? 네. 오. 한번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가시죠. 렛고, 네. 이거 뭐야? 오, 오! 천천히 해야 돼요. 오! 렛고!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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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My knee's broken. 매직, 와. 오. 다리, 다리 나오세요. 조금 더. 아, 재밌다. 이거 매직. 와, 신기해요. 어? 에이. 뱅? 아니. 나 할 줄 알았어, 할 줄 알았어, 이거 봐. 자, 이렇게 K경부 오늘은 김천에 와서 체험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졸리? 많이 무서워요. 아야. 괜찮은데. 괜찮았어요? 오케이. 제가 행복해. 힘있어요. 오케이, 행복했어요. 나탈리아 어땠어? 오늘 캠핑도 했었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와, 근데, 그리고 고기도 완전 맛있었어요. 고기 맛있었고. 그렇죠. 지레 흑돼지. 네. 억수로 그.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스카이워크. 미치겠네. 아, 저 어찌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안다. 그냥 엑사이팅. 다시는 안 까불게 내가. 자, 이렇게 아주 익사이팅하고 재미있는 김천에서의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프랑스에 있는 친구한테 오라고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Pour tous les Français, si vous voulez venir ici et voulez avoir des petites sensations fortes, parce que avec la tyrolienne, ça fait vraiment peur. Alors je vous dis, mais venez ici, prenez un camping, au calme, des activités, il y a tout. Voilà. Ah, 마지막에 와라 그랬는데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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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ez. 와라. venez tous. 그렇죠. 프랑스 친구들은 김천으로 오시고 오래. Pues que tenéis que venir aquí a Gimchon, donde podéis hacer un montón de cosas. Tenéis una tirolina, podéis colgaros de un puente. Podéis disfrutar del embalse y podéis ir de acampada y comer carne al estilo coreano. Así que si venís a Corea, que no se os olvide venir a Gimchon. 자, 이렇게 아시겠죠? 다 알아들으셨죠? 꼭 오셔야 돼. 한국에 오시면 경북 김천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K 캠핑하면 어디로 오라고요? 김천! 부안 대 캠핑장으로 오세요. 대한민국 문화 중심지 K 경북 김천으로 오세요. 억수로 구. 와. Hola. Hello, hello. 아유, 왔어요. 여기 뭐 하세요? 아이 뭐 해요? 이게 릴렉스 중이지. 와. 아유. 여기 어딘데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릴렉스하기 좋은 장소예요. 저 물멍이라고 들어봤어? 물멍? 물멍? 저 한 번 들어봤어. 들어봤어? 네. 물을 보면서 약간 내려놓는 거지. 멍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탁 내려놓는 거지.